타인을 모함하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요. 구슬 안 해도 돼야 되는데 구슬 시킨다든가 거짓 공수를 준다든가 하는 건 그런 제자분들은 신으로 해서 신의 벌전을 받습니다. 금전으로 치는 경우는 금전을 다 몰아가고 제자를 말 그대로 안진명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걷지도 못하게 신의 벌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신의 벌전이거든요. 예, 신의 벌전. 신의 벌전에 대해서 한번 일단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신을 모시는 제자가 바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신을 빙자해서 타인을 모함하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요. 이게 말 그대로 구슬 안 해도 돼야 되는데 구슬 시킨다든가 신내림을 안 받아도 신내림을 받으라고 하든가 신을 빙자해서 악이지 악이 악이에 거짓 공수를 준다든가 하는 건 그런 제자분들은 신으로 해서 신의 벌전을 받습니다. 신의 벌전을 받을 때 보통 어떤 형상들이 일어나나요, 선생님? 아, 신의 벌전은 저 그거를 말씀드리면 제자가 몸으로 치는 경우가 있고 금전으로 치는 경우가 있고 금전으로 치는 경우는 금전을 다 몰아가고 몸으로 치는 경우는 제자를 말 그대로 안진명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걷지도 못하게 신의 벌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됐던 우리 제자님들은 신을 빙자해 가지고 남을 모함하거나 남에게 못된 행동을 하거나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의 벌전을 꼭 받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일반인들도 벌전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우리가 신의 벌전을 먹는 건 내가 하던 사업이 잘 돼. 승승장구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금도 안 되고 제조하는 회사는 자꾸 불량만 나고 이제 이런 경우 그게 신의 벌전이거든.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 우리 자손한테 나를 알아봐 달라고 그 큰 금전을 안겨주고 벌어주고 했건만은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이 괘씸한 놈 하고서 금전을 몰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신의 벌전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당 선생님들께서 신의 벌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무당들이 신의 벌전을 맞았다. 그냥 신령님 앞에서 100일이면 100일, 1000일이면 1000일 그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올바른 생활을 해야지. 내가 너를 제자를 낼 때는 구제중 생활을 하라고 없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살려주고 아픈 사람 낚아주라고 너를 제자를 냈건만은 너가 나를 빙자하고 나를 이용해서 네가 나쁜 행위라고 네 주머니만 채우려 해? 그것이 이제 벌전인데 그것은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벌전 맞았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제 벌전을 맞았을 때는 우리 조상님들한테 정말 자손이 몰랐습니다 하고 저희 같은 선생님들한테 보살님들한테 법사님들한테 의뢰해서 이제 조상꽃을 한번 크게 잔치를 벌여드리는 거죠. 예. 대우를 해드리는 건가요? 예? 대우라고 해야 되나? 대우를 해드리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셔다가 그날 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벌전을 안 맞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간인지라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죠. 그죠? 돈이 벌리면 항상 벌리는 줄 알았다는 거지. 조상에서 벌어주는 줄은 몰랐지. 물론 그 설명절, 추석 명절 제사는 모셔드리지만은 그래도 내가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재력을 누리고 큰 돈을 만져보고 했는데 우리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상님들한테 잔치를 벌여드린다는 생각, 제사를 모셔드린다는 생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드리면 참 좋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